과로 사회로의 태행, 이것이 진일보입니까? 정부의 장시간 노동 방안은 재계의 소원술이었습니다. 재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아예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일을 시켜야 만족하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주말은 물론이고 저녁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더 가관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어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 강변했습니다. 정부 방안대로 개편되면 일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로의 태행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사적 진일보입니까?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이 놀랍습니다. 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 휴가 쓰라는 정부의 말도 기만입니다. 근로자 대표제 역시 사용자 입맛대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만드는 계약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계약을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하겠습니다.